사이콜로지 심리학 교수 닥터 켈리 램볼트 이 사람의 연구는 이렇게 돼야겠죠. 연구는 설명합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설명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뭐를 설명하냐면 keeping, 유지하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유지하는 것은 ing를 우리 이제 거수로 해석할 건데 데디아를 유지하는 것은 아이고 와신지 대신지를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아까 형주가 요거 질문했던 것 같은데 대시냐 와시냐 잠깐만 빨리 가보자. 와시냐 대시냐인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동사 뒤에 존재하니까 명사는 지금 일단 없어. 동사 뒤에 있으면 what도 되고 that도 되는 거야. 이때 that 된다는 얘기는 그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 성격이 접속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올 테고 이때 만약에 what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적어나 주어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으면 그때는 what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좀 약간 특수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curry라는 동사가요 이게 curry라는 동사가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해서요 5형식 구조로다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니네들이 볼 때 얘네들을 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목적어가요 생략이 된 걸 잘 봐야 돼. 그녀는 부르는데 그 뭐를 부르냐면요 드라이브는 이포트 보상회로라고 부르다야 아니면은 뭐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목조가 지금 생략된 구조야. 목조가 지금 생략된 구조죠. 그래서요 목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와수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목조가 있었다면 그땐 대수로 가야 돼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노력주도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help 도움을 주는데 됐죠. engaged는요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할게요. 잘 그 뭐가 되었지는 이제 engaged가 무슨 뜻이야? engaged가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참여하다라는 표현인데 ed가 돼 있으면은 뭐뭐에 참여되어 있는 종사되어 있는 아니면 속해 있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는 잘 속해 있는 노력 보상 해도라고 불려지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죠. 도움을 주는데 너가 잘 다루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역시 헬프가 5형식 동사기 사역 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형태나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겠죠. 그 도전들을 하지 말고요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어려움들 또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이슈 정도로 해석해 주라 그랬어요. 이 문제들을 잘 다루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 환경에서요 around you 너 주위에 있는 환경 또는 너의 감정적인 삶에서 됐죠.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됐죠? 여기선 지금 틀린 거가 뭐야 이거? 영작하래? 아 영작하는 문제를요 선생님이 뭘 써버린 그냥 한글 써버렸어요. 왜냐면 영작 시험 문제가 안 나는 학교가 많아서 그냥 다 여기다 적어버렸습니다. 문장이 좀 중요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doing 하는 것은 여기 나왔다 핵심 소재가 바로 이거였어요. hands-on activity입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은 이게 핵심 소재예요. 이러한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은 태프토 카를 열게요. 앞에는 액티비티 지금 봐봐 대시냐 왓이냐 물어볼 수 있지만 명사가 진요 반명이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왓은 안 되는 거지 대시냐 위치냐죠. 프로듀스의 동사 표시 무슨 격 관계되면서 은비야 극적 관계되면서죠. result you can see pen touch까지 가로닫자. 그래서 네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니팅 스카프라든지 스카프 짝이라든지 프롬 스크래치가 처음부터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텐드가요 이때는 가꾸다야 뭐 정원을 가꾸는 것 같은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여기가 틀렸었죠. Fools, S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doing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fools에 S 붙인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요 연계 멀리 보이지 않게 떨어져 있었어요. 연료를 주다라는 표현은 활성화시키다라고 그랬어요. 활성화시킵니다. 그 보상 회로를 활성시킵니다. So that이 붙어 있으면요 뭐뭐하기 위해란 표현이죠. 이것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이것이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략보상회로에 연료를 줍니다. 자, 눈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거,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스카프 짝이라든지 요리하기라든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노략보상회로에 뭐 해준다는 얘기야? 연료를 주죠.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녀는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했냐면요. 그 문서화된, 서류화된, 증가는, 문서화된 증가는 이렇게 꾸며주겠다. 얘가 주어로 보면 되겠다. 어디에서의 증가? 자, 여기 핵심 소재 또 나왔어요. 우울의 증가야, 우울. Among American. 아,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우울에서의 그 증가는, 그 증가가 말로 된 거야? 아니면 서류화되고 조사된 거야? 서류화되고 조사된 그 증가가 아마도 be, 뭐뭐 될 겁니다. correlate,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어 외우게 되면 be correlated to 하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앞에 co에만 동그라미 쳐봐, co. COR이 이제 R이 하나 붙은 건데 CO가 붙어있으면요 서로서로 함께란 표현이니까 Be related to 해도 연관되어 있다고요. 코가 붙어서 그냥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 proposal 목적 있는 물리적 활동들과 신체적 활동. 자 목적 있는 신체적 활동은 아까 니팅과 같은 또는 쿠킹과 같은 트레이딩과 같은 손으로 하는 거가 되겠지 그지. 이러한 신체적인 활동들의 뭐야? 감소야 증가야? 우울증이 증가했으니까는 얘네들은 감소했겠지. 감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work, 네가 일을 할 때, with your hands, 너의 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것은 자, 그 릴리즈 방출인데요. 방출인데 오브 뭐의 방출? 뉴로. 뉴로는요. 뇌예요. 그리고 케미컬은요. 화학 물질입니다. 뇌의 화학 물질들을 화학 물질들의 방출을 뭐 합니다? 증가시키게 되겠지. 그 화학물질 이름이 첫 번째가 도파민이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었어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좋은 화학물질이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었던 거죠. 둘 다 뭐 이거 뭐라는 거야? 생략된 거 찾으라라고 했잖아. 이거는요. 여기 앞에 형용사 책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형용사가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앞에 뭐 being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Generating positive emotion. Generating이요, 발생시키다, 만들다라는 표현이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책임이 있는, 둘 다 책임이 있는 이러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킵니다. 손으로 활동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explain, 설명했습니다. 끊어줄게요. Working is your hand, 또 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gives, 주는데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요 더 큰 감각을 주는데 컨트롤, 통제감을 줍니다. Sense of control이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이니까 더 큰 sense, 그 통제감을 줍니다. 우리의 환경에 통제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요 그 세상과의 연결인데 더 적은 연결을 줄까 긍정적인 인간 더 많은 연결일까 더 많은 연결이 되겠죠. 우리 주위에는 더 많은 연결을 주게 됩니다. All of which. 자, 이거 문법 문제 안 나온다 했어요. 원래는 이 대신에 which 대신에 it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관계 대명사처럼 보인다 그랬지.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뭐야 화학물질을 방출해내고 세상에 대한 통제감과 연결고리를 더 많은 연결을 시켜주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감소에 뭐합니다? 기여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질문한 친구들이 좀 꽤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5를 봤었을 때 이 모든 것들 했으니까는 위에 있는 게 단수로 본 거야? 복수로 본 거야? 복수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이 화자는 이거를 단수로 봤기 때문에 it으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봐서 s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 이거는 시험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왜냐면 문제 수제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갖고서는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을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 선생님 못나서도 아니고 화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문법적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그냥 외워도 여기 이시고 그냥 S 그래서 단수로 봤기 때문에 S를 붙인 거야. 이 모든 것들은 기여하는데 감소에 기여합니다. 스트레스의 감소 그리고 불안 초조의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여를 해주고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들어주는데 뭐를 만들어주면요 그 우울의 온셋. 자 온셋이 무슨 뜻이었지?
발생. 우울증의 발생에 대항한 뭐를 만들어 줍니다? 뭐를 만들어 줍니다? 회복력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들어갈게. 회복력을 만들어 주는데 회복력이 resilience였었죠? resilience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resilience 이렇게 회복력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뭐 띵긴 게 있었나요? 웬만한 건다 찾았을 거예요. 그죠? 주제 적을게요. 주제. 주제를 꼼꼼하게 적어야 돼. 손으로 활동하려면 우리는 hands on activity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수작업 활동이라고 할게요. 수작업 활동이 보상회로를 유지. 그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수작업 활동은요, 어떤 디프레션의 감소라서 그는 우울증의 감소, 그리고 불안에 대한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방지, 스트레스 방지 이렇게 적을게. 우울증,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에 방지된다. 됐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글을 이해하고 싶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하거든요. 지금 봐봐. hands-on activity는요, 결국 여기서 밑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physical activity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죠? 이건 physical 활동이지. 그 physical 활동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치, 감정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 그리고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거, 그걸 좀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원론이라 그래. 누가 얘기했어, 그거를?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잠깐만.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죠. 23번. 요 앞에 게 조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한번 가보죠. 오케이. It has long been held. 자, 이때 it은요, 가짜 주어고요. 자, 그리고 데디아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문장에서 이 단어를 모르는 친구가 많은데, 이 held가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개최하다. 두 번째, 잡다. 꼭 붙들다란 표현이고, 세 번째, 어떠하다한 생각을 품다라는 동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로 쓰였어요. 그래서 니네 책에서는 여겨져 왔다라고 해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헬드가요, 뭐 어떠하다한 생각이 품다란 표현이야. 근데 봐봐, 어떠한 생각이 품어져 왔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왜? has been held.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뭐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니네들이 이건 이렇게 봤던 거지. It has been salt. 이렇게 썼잖아. 이것은 생각되어져 왔다. 또는 believed, 믿어져 왔다. 그 문장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됐어? 연호가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사회적 통념이라 그랬지. 뭐라고요? 사회적 통념. 왜? 이것은 많이 여겨져 왔다라는 거는 by people, 여기 뒤에 by people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져 왔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얘기지. 됐죠? 이걸 통념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통념이야. 그럼 통념을 비판하거나 그 통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문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한번 가볼게요. 그 웃음에 대한 그 capacity, 능력은 is peculiarly, 일반, 그 특별히 독특하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 재치 있는 루시안 오브 사모사타의 이제 이게 2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노트에 씁니다. 노트가요 주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 언급하다라 할게요. 이 사람은 언급했는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 To distinguish 구별하는 그 방식은 사람을 누구로부터? From 누구로부터 구별하는 거야? 동키 당나귀로부터 구별하는 그 방식은 요놈이 주어가 되겠죠? is 뭐뭐입니다. 끊어주세요. 하나는 웃는 거고 사람은 웃고 the other 둘 중에 하나니까요. the other로 바꾸는 게 낫겠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does not rap 웃지 않는다는 거 잠깐 당나귀는 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어요? distinguish 대신에 무슨 단어 쓸수 있을까? 구별하다.
사실 디스팅기쉬는 니네들한테 오히려 생소할 수 있고요. 더 많이 나왔던 게 니네들이 텔이야, 텔. 텔이 말하다 말고요. A from B 하게 되면은 A를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텔이라고 밑에 적으세요. 말하다가 아니라 니네가 아마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텔은 말하다 말고 그 구별하다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키랑 구별하는 그한 가지 방식은 하나는 웃고 나머지 하나는 does not rap, 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에서의 끊어주세요. 모든 사회에서 유머라는 것은 얘는 이제 그냥 부사구일 뿐이네요. 모든 사회에서 유머라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한데요. 자, 나왔지. 나도 언니 네모 칠게요. 그리고 버들소 네모 칠게요. 그럼 이 부분은 A라고 보고 우리는 B라고 보는 건데, 자, A는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있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당연한 내용이고, B는요,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아, 니네 이거는 몰랐지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로서도, 몰딩으로서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몰딩이 무슨 뜻이지? 뭐? 에헤, 원래 이 몰드라는 단어는요, 주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조하다. 주조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끓는 물과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선, 그지? 액체괴물 같은 걸 놓고서는 말린 다음에 뜯어냈잖아. 그거 우리 주조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조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모양과 틀을 형성하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쓰인 거야. 니네들이 봐야 될 거는 주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먼저 알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주조하고 만드는 건데, 만드는 것으로서야 힘을, 주조하는 힘으로서의 로 중요합니다. 사회의 그룹을 그리고 강화시킵니다. 왜 갑자기 동사가 나오지? 유머는 강화시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ing 붙여야겠죠? 이거 ing입니다. ing. 왜냐면 콤마가 있잖아요. and 그리고 regulating. 자, 그러니까 자그 힘, 사회 그룹의 힘을 주조화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규범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행동들을 규제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것으로서도 중요했습니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유머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 유머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힘, 그리고 그들의 개념을, 그 규범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행동들을 규제하는 힘으로서도 중요했단 얘기야. 이해됐죠? 자, 가볼게요. 각각의 특별한 시대에, 각각의 시대에, 그리고 사실 각각의 그 순간, 이거를요, 다 따로 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단수로 봤어요. 이치를 다 단수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해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각각의 순간, 각각의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has, 이것은 has, 시간대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자신만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웃음을 위한. 각각의 시간, 각각의 때, 그리고 각각의 어떤 순간에 그 자신만의 조건과 그리고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란 얘기야. 잠시 멈춰 본 거야. 왜냐하면 그 중요한 preoccupation은, 자, preoccupation이 무슨 뜻이에요? 선입견. 적으세요. 선입견. 먼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선입견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의 고정관념에 좀 가까운 거야. 알겠죠? 이러한 사고 방식, 선입견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심사들이, 그리고 우리의 흥미들이, 그리고 활동들이, 그리고 릴레이션, 관계들이, 엔드 마지막으로 그리고 모두 형태들이, prevailing, 만연하고 있는 형태들, 이것들이, 형태들이 앞에 있는 그 모드를 꾸며주는 거야. 모드를. 응? 주 어디 갔냐? 주 어디 갔어? 아니, 동사 어디 있어? 동사. 동사가 안 나오잖아. because, 왜냐면 동사 얘네가 동사인가? 아, because of 쓰면 되는 거지, 그치? because of,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선입견과 사고방식과 그리고 관심사들, 흥미들, 활동들, 관계들, 그리고 이때 프리베일이 만연한이란 표현이야. 널리 퍼져 있는, 그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방식들 때문에, 그래서 그 웃음에 대한 주제나 조건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각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이거 because of.
비코우즈 맞아요. 그 얼티밋 골,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23. 어떤 사람이 궁극적인 목표는 가로 열자 사람을 꾸며주니까 후로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다. 이게 조금 어렵죠?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를 들면 다른 문화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놈이 주어니까는 이제 동사 맞죠?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꼭 기억해도 is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to 밑에다가 것이라고 적으세요. to 부정사가 이제 뭐 보어로 쓰였다는 거뭐 그런 거할거 없고 to 부정사가 동사 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자신들을 그 이거는 그냥 강조니까 빼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데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ere more than the sum of total of monument. 오, 됐네요. 그 사람들은요. more than 그 이상입니다. 그 합계 이상입니다. 그 모누먼트가 뭐였었지? 기념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야 돼? 무덤이라 그랬나? 그냥 유물이라고 할게요. 유물들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룹의 그 합계 이상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이러한 꼴에 자, 이러한 꼴에 별표 치고요. 이러한 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러한 꼴은 뭐야?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is to study 뭐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잖아. 유머를 연구해야지. 그러니까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죠? 자, aptly 하면요. 적절하게란 표현이야. 적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말하다야.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굳이 옵저보 대신에 다른 단어 쓰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노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니네들이 알고 있는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say 그냥 써도 됩니다. 말했어요. 인간은 보여주는데 그들의 캐릭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In nothing more. 자, 그러니까는 더 많이 보여준다, 보여주지 않는다. 더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분명하게. 여기서 끊어줘야겠다. 분명하게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아. 뭐뭐보다는? 이거 나왔죠. 그들이 웃기는 것. 이거 맞는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요, 뭐냐면, 자, 봐. 그들은 think, 생각한다. 데이, 그들은 think, 생각하는데, 이것을 뭐하다고? 레프, 러블하다고. 자, 선생님 이거 적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결국 5형식 구조인 거야. 몇 형식 구조라고? 5형식 구조인데 지금 여기에서 what을 썼으니까 뭘 썼으니까? what을 썼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20 빠진 구조야. 뭐가 빠졌다고? 20 빠졌어. 결국은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보호가 되는 거야. 그 보호 자리는 무조건 뭐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형용사 써야겠죠? 그치? 자, 그들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그 특징을 말해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웃음의 코드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요, 23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23번 위에다가 문화를 아, 문화를이 아니다.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목표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목표는 그 문화의 유머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글이 시작될 때는요, 모든 사회에서는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 중요하고, 그거를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쓰게 되는데, 한 문화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유물이라든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그거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를 연구하는 거다? 유머를 연구하는 거다. 이런 식의 순으로 나와 있지. 이렇게 내용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어려워. 생각이 어려운 것들은요, 꼭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순서야. 순서를 제일 많이 틀립니다. 제일 많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요, 23번은요, 자주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거 버리고서는 22번부터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는 그거고요. 모든 사람 선생님들이 난 이거 시험 문제 낼것 같아. 됐지? 자, 그리고요, 지금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이 부분 있죠. In what they think trouble 이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굉장히 좋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만약에 이 문제가 끼워넣기 문제로 나온다면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3번이나 4번인데 선생님은 3번을 골라볼게요. 모든 사회에서 이분은 A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4번부터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도입하는 거야. 지금 규범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에도 중요하고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밑에 거에서 뭐라냐면 각각의 시간, 각각의 순간을 웃음에 대한 그 조건과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 5번 문장에서는 그 주제를 그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라는 게 필요한데 그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유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있지. 그래서요, 3번 문장이 끼워넣기로 문제로 나오면요, 애들 되게 많이 틀릴 겁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갈게요. 선생님, 혹시 어법이나 뭐 이런 거, 그 밑에 걸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서, 혹시 안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24번 볼게요. Since 1980년대 초반에, Black Friday는 has been 되어 왔습니다. 종료가 되었는데요. 일종의 비공식적인 미국의 휴일에 되었습니다. 자, 뭐가 됐냐면요. 미국의 비공식적인 휴일이 되었대요. 오피셜이 공식적이니까요. 언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에 오피셜의 반대말이 뭐야? 그랬더니 뇌피셜 이러던데. 그랬다고요. 자, 그리고요. 마킹합니다. ing 붙일게요. 자, 이거 아까도 저 설명해 준 친구도 있는데 ing 쓸래? pp를 쓸래라고 물어봤으면 대부분 90% 이상은요,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명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ing. 만약에 여기서 전치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끝났어. 그러면 대부분 PP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홀리데이 시즌의 시작을 표시하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홀리데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 대부분의 이득이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누구를 위한? 소매업자를 위한. 그 해에 소매업자를 위한 이득이 가장 이득이 되는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휴일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가장 이득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엔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됐어요? 시간과 그리고 홀리데이가 되어 왔어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요. 응? 하지만 요거 쓰는 거였었어. 하지만 최근에 그 새로운 움직임이 has come to light. 자, light가 빛을 비추다라는 동사가 됐죠. 그쵸? has come to light는요, 드러나다라는 표현이래요. 드러나다. 그냥 수거처럼 외우세요. come to light가요, 드러나다야. 새로운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ing 쓸래? pp 쓸래? ing 쓰면 되겠죠. 능동.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추가합니다. 더 에콜로지컬 생태학적인 철학을 추가하는 이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움직임은 is called 뭐라고 불리어집니다? Green Friday라고 불리어집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seek 추구하는데 to rise 자 rise awareness인데 이거 틀렸어. 뭐냐면 rise는 일어나다야. raise를 쓰게 되면은 일어내키다라는 표현이야. 자, 그럼 이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rise 일어나다는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고요. 얘는요, raise는 일으키다, 올리다, 들다, 모으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raise는요. 지금 봐봐봐. aware, this라는 목적어가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raise로 써야 되겠죠. 이거로 써야 됩니다. 이것은 추구하는데, 뭐를 추구하냐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뭐뭐에 대한 깨달음? 그 손해에 대한 깨달음. 웨어에서 일단 틀릴 수 있으니까 볼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블랙이라 써요, 선생님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니까, bring, 가져다 줄수 있는. 뭐를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을 가져다 줄 거야. 얘는요, 누구누구 얘기야. 그러니까는, 환경에게, 뭐뭐를, 요 놈이 지금 빠진 거야. 뭐뭐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빠졌으니까 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위치로 바꿀게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그 환경에 가져다 줄수 있는 그 손해에 대한 깨달음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린 프라이데이의 취지가 지금 나왔죠. 자, think of 하면요. 여기다 적으세요. 예시입니다. 생각해봐, 고려해봐. 그럼 예시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고려해봐. 카본, 탄소의 에미션, 방출을 한번 고려해봐. caused, 약이 되어지는 방출이죠. driving the mall. The shopping of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the plastic waste produces packaging, 심지어 long-term waste produced by 오, 자, 이거를 생각해 볼 건데, 이러한 탄소의 방출을 생각해 봐. 첫 번째, 약이 된 건데, by 동그라미 칠게요. 1번, by shipping, 2번, 그리고 by around plastic 쓰레기에 의한 3번, 그리고 심지어 long-term 4번. 이네 가지 원인이 되는 거야. 예전에 상당 고등학교는 이런 걸로다가 서술형 많이 나왔죠? 쓰레기 종류, 탄소 배출을 어떤 거에 의해서 하나, 네 가지 한글로 적으세요.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딱그 부분이었었어요. 요번에는 없죠? 자, 다시 할게. 탄소의 배출을 한번 생각해 본데, 첫 번째, 백화점으로다가 운전해서 감으로써 약이 되어지는 배출 생각해 봐. 첫 번째 거. 두 번째, 그리고 수백만 개의 운송을 생각해 봐. 이때 쇼핑 운송입니다. 아이템들의 운송을 생각해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번 생각해봐. 프로듀스 만들어지는데 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도 생각해봐. 그리고 심지어 오랜 기간 쓰레기를 생각해봐. 뭐한 거? 만들어진 쓰레기야. 뭐에 의해서? 마인드리스,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바잉, 구매한 거에 의해서 생각돼. 그러니까 바이 ING죠. 생각 없이 구매한 그 쓰레기들을 생각해봐. 이후부터 가로 열고요. 니들까지 가려둘 거야. 네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생각 없이 산 것들에 의한 쓰레기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쵸?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죠? Green Friday는 is about changing. 바꾸는 것이 아니야. 그 방식을요. 여기 뒤에 how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방식으로 끝난 거야. 우리가 이 날을 보는 그 방식을 생각해 봐. how랑 the way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 그리고 또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봐. 우리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 뭐뭐로부터 바이 바이 바이로부터 투는요, 뭐뭐까지가 되겠죠. from 동그라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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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서 뭐로 사자? finding alternative, 대안의 방법을 한번 찾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자. to give, gift, 선물을 주는 거야. 이 홀리데이 시즌 동안에 선물을 주는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봐. 무조건 사서 주지 말고 한 대안을 생각해봐. So, 이걸요, 책에서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 대시 생략된 구조에서 앞에 콤마가 없으면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don't cause,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많은 데미지, 손상을요, 우리 지구에 더 많은 손상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홀리데이 시즌 동안에 선물을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오직 작은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일지라도 퍼센테이지가 만들더라도 그 변화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will mean 의미할 겁니다. 큰 것을 의미할 겁니다. 누구에게는? 환경에게는. 선생님이 뭐안한거 있나요? 4번, 3번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거 3개 찾으랬는데 하나 찾았고 레이즈 찾았고 웨어 찾았고 3개 다 찾았네. 다 찾았네요. 자, 24번은요. 주제 위에다 적자. 주제.
소비를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를 환경을 위한 그린 프라이데이로 전환하자, 사고를 전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요. 뭐,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됐어요. 뭐, 이거는 문제가 나온다면 굳이? 됐습니다. 요 부분만 잘 해석해 보세요. 4번 문장 예시 나온 게요. 이렇게 이 탄소의 배출을 생각해 봐. 첫 번째 거, 그리고 뭐, 배의 운송. 그리고 뭐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네가 생각 없이 샀던 물건들에 대한 오랜 기간의 쓰레기들,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부분을 좀잘 해석해 주면은 뭐 다른 거는 해석하는데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1번 문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삽입되는 문장을 읽어서 어디쯤 들어갈 건지 예측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끊어주세요. 몇몇 공통되는 그라운드를 필요로 하는데, 자, 이때의 그라운드는 무슨 의미냐면요. 근간. 이렇게 하면 돼. 근간. 또는, 근거라고 보면 돼. 근거.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은 공통적인 근간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위치가 있으니까 살짝 의심하고 가자. 그 포함된, 이렇게 하자. 포함된. 그 당사자들이 can coordinate 협동하다라는 아 조종하다라는 표현이죠. 조절하다. 조종할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네. where로 바꿀게요. where로. 그래서 그 포함된 당사자들 파티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공통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코어디네이트를 조종하다라는 표현은요, 결국 컨트롤이라는 표현이고, 이 컨트롤보다는 사실은 뭐에 가까우냐면요, 레귤레이트에 가까워요. 규제하다, 통제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본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위에 거 볼게. This is why인데요. 이때 likely는 가능성이란 표현이고요. This is why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there is surprising. 거기에는 놀라운 agreement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Across the world, a wide range of 하면요. 이건 넓은이란 표현이에요. Perspective 하면 인식이죠. 위치부터 가려볼게요. 어떤 인식이냐면 그 공유되어지는 그 도덕성이 감각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그 사회의 관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그 넓은 범위의 그 인식을 넘어서 그러한 놀라운 동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씨, 불편해 죽겠네. 콧등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하고 해야죠. 자, 이게 어디쯤 들어가냐면, 어디쯤 들어가냐면, 선생님 기억으로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마지막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회적인 놀라운 동의가 있었을 어떤 그 환경이 그 윗문장에서 분명히 만들어졌을 거고, 이러한 놀라운 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그거에 참 동의를 하고 있는지를 찾는 문장을, 부분을 찾으면 되거든요. 가볼게요.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인 그룹에서 인뎃은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거든요. 이거 이니치로 바꿀게요. 이니치는 결국 이제 뭐 where의 의미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이 그리고 다른 프리머티브 하게 되면요 유인원이라고 했어요. 유인원. 유인원이 살고 있는 이러한 그룹에서 그 사람들 개인들은 아마도 must have 가져야만 되는데 훨씬 더 큰이죠. 비교급 ER이 있으니까요. 비교급 ER이 있으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뭐로 바꿀까요? much나 still이나 even이나 far나 or at. much, still, even, far, or at. 이거 비교급 강조를 써야겠죠. 훨씬 더큰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시. 인간과 유인원이 사는 그러한 어떤 상호의존적인 그룹에서 상호의존적인 그룹은 인간이 사는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더큰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뭐뭐하기 위해가 되겠죠?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된 기반을 가져야만 하는데, 티스, 그 기반은, 이 공통된 기반은, 이스 바로 뭡니다? 이거죠. 모럴리티입니다. 이 도덕성이 있어야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도덕성은 종종 자주 정의되어집니다. defined, 뭐뭐로서 정의되어집니다. 공유되어지는 일련의 기준으로서 정의되어집니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거 한 번에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어떤 일련의 기준으로서 정의되어집니다. 그 사회적인 관계를 뭐 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응? 여기서는 이제 행위라고 되었네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행위에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정의되어집니다. 자, 그럼 도덕성이 하는 일이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No matter how 하면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라는 표현이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거 뭐 전환하라고 그러는데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한 단어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how ever 쓰면 되는 거야. However. However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개념화되어지더라도 뭐뭐든지 아니든지 이런 표현이죠. 이것이 true worthness, 가치가 진짜 있는 것으로서 정의가 되어지든, 이게 협동으로서 정의가 되어지든, 이게 justice, 정의라고 정의가 되어지든, 또는 caring, 돌보는 관심으로서 정의가 되어지든 상관없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다? 그 대접입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 윗문장 할까?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는 놀라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맞나? 맞아요. 진화적인 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화적인 과학자 또는 사회학자, 소시오로지스트가 그리고 필로소퍼들, 철학자들이 모두 seem 다음에 to 부정사 쓴 거죠. agree, seem to agree가 됐고요.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인 심리학자의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적인 심리학자는 그 심리학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호작 의존적인 그 관계는 그룹 안에서의 관계는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는 이렇게 가야 되나? 의존하고 있는 그 관계는 이 뭐야 이거? 문장이 왜 이래? 아,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감정. 태프도 카로 열었잖아. 아, 네,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었어. 다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그리였었죠. 이 사람들과 동의하는데 뭐를 동의하냐? 그래서 어그리에 뭐가 나와야 되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대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얘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목적어절이 되는 거야. 대디아에 동의합니다. 그 상호 의존적인 그룹에서의 관계는 인간이 의존하고 있는 그 관계는 is not 아닌데 자 possible 가능하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가 된 거예요. 그럼 not 있으니까는 웬만하면 possible 될것 같은데 한번 갈게. 그 공유되어지는 도덕성이 없이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ossible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공유된 도구적 관념이 사회적인 관계에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래서 인간이 의존하는 집단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꼭 공유되어지는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 주제. 사회적 상호 작용은 공통의 기반이 필요로 한데, 그 공통의 기반이 바로 뭐냐면요, 공유되는 도덕성이라는 거죠. 됐지?
그래서 도덕성의 정의가 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도덕성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 정의가 나왔다 그랬어. 판단하는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성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5번 문장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의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삽입되는 문장 중에서요, 이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도덕성이 꽤 뭐다다 필수적인 이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러한 것이 있어요. 공유되어지는 도덕성이 없이는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있으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결국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제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29번은요,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게 어법상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제목으로 보자, 제목. 주제나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공유되어지는 도덕성 또는 common morality, shared morality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해. 공통된 기반이란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공통적 기반, 그게 모럴리티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 영어로 한번 적어봐. 그냥 하면 돼. 뭐 이렇게도 내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모럴리티 땡땡 컴먼 M이 두 개야. 컴먼 그라운드. 아니면 그라운드 대신에 뭐 어그리먼트를 써도 돼요. 지금 문장에서 공통된 동의인데 for 뭐를 위한 동의야? 뭐를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니까는 social 상호작용이 뭐였었지? 인터 커넥션이라고 표현했었나? 뭐였었지? 인터 디펜던트 썼지? 미안하다. 인터 디펜던트 던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사회를 위한 공통된 기반, 그게 바로 뭐다? 도덕성이다. 됐지? 이렇게도 영어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때 니네들이 이제 여기서 끊어내서, 아, 핵심 소재에 맞고, 그래, 그게 공통적인 기반이야, 맞아. 아, 뒤에 거는 상호작용, 이거 맞아. 근데 만약에 인터프리트 뭐 이상한 식으로다가 단어가 나오겠으면 그건 맞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런 데서 쉽게 낚이지 말라고요. 알겠죠? 자, 넘어갔어요. 잠깐만요. 맞아. 또 삽입 문제가 나왔네요. 자, 스파인 투 팅링 거스트는요. 등골이 오싹하는 스파인이 이게 뭐냐면은 그 척추 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싹하게 만드는 고스트 스토리들은 아 펀, 재미있습니다. 끊어주세요. 재밌는 이유니까요. 말하기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에 재미있긴 한데 뭐 굳이 얘기하면 뭐 부사적 용법도 좀 동의가 되겠죠? 앞에는 형용사 꾸며주니까. 말하기는 재밌어요. 만약에 데이 그들이 뭐라면 정말로 무섭고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지. 더 그런데 더 그렇단 얘기는 더 무섭단 얘기야. 소 대신 더 무서울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주장한다면 끊어주세요. 그들이 실화야라고 주장한다면 됐죠? 내가 추론. 그들이 실화라면 그들 실화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좀더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한 소문이 오래되게 되면 그게 전통으로 여겨지고 전통으로 여겨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는 얘기지. 그치? 이런 그 니네들 그 갈게요. 네, 그들이 진짜라고 주장한다면 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 그런 얘기였었어요. This is rare. 이거는 다소 odd, 이상해. 왜냐하면 너는 아마도 생각할 거야. 데이, 그들이 안다라고. 이때 realize는 깨닫다, 실현시키다는 표현인데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더 오래된 루머들이 또 대시 또 연결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대시 생략이 된 거고. 이것은 다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아마도 생각할 건데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할 거야. 더 오래된 루머가 head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get distort 이거죠. distort가 왜곡시키다라는 표현이야. 왜곡시키다. get distort time. 그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왜곡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 너는 아마도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보다 더 젊은
최근에 생긴 루머들보다도 that 그것은요 in time 시간에 가까운데 어떤 시간? alleged invented. 자, alleged가 무슨 뜻이었지? alleged가요 뭐 근거 없이 주장되는 이란 뜻이에요. 근거 없이 주장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시간적으로 가까운 최근의 시간보다는 최근의 루머보다는 왜곡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어디쯤 들어가? 오래된 이야기를 왜잘 믿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지. 이상할 텐데 가볼게. 사람들은 get 얻습니다. 스릴, 전율을 얻어요. 스릴을 얻어요. from 뭐뭐로부터 그 passing on this story 주는 것으로부터요.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맞는데? passing on those story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스릴을 느낍니다.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apply to 그렇죠? apply to miracle story 기적의 이야기에도 뭐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에 어떤 루머가 미라클의 그 루머가 get written 쓰여진다면 이거 틀렸지? 아닌가? 그러면요 이게 선생님 왜 틀렸다면 if가 나왔을 때 주어 나오고 동사를 잘 봐야 돼. 근데 이게 if 때 동사가 과거 동사라면 주절의 동사가 would, could, might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틀렸지라고 해서 뒤에를 딱 봤더니 여기 would, could, might가 아니라 동사가 그냥 나와버렸지?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면요. 여기도 그냥 현재로 써줘도 됩니다. In a book, 책에서 뭐 해졌다면? 쓰여졌다면. 그 루머는 become 됩니다. To challenge 하기가. 이때 챌린지는요. 여기에서의 특히 챌린지는요. 이의를 제기하다, 도전하다는 의미가 생기는 거야.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 그 기적의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지게 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특별히 만약에 그 책이 어디 거라면 고대의 것이라면 오래됐다면 근데 너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가만 더 볼게. 만약에 그 루머가 is 충분히 오래됐어요. 으이씨, 야, 지워. 이너프는 어디서 꾸며준다?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충분히 오래됐다면 이것은 스타트 시작하는데 to call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불리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불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To be called, 불리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통이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해요. 대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요, believe, 믿습니다. 이것을 all the more, 더욱더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겠지. 다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이 문장 읽어볼게. 왜냐하면 너는 아마도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될 거죠. 그들이 아마도 깨달을 거라고. 더 오래된 이야기는 그 왜곡될 시간이 더 많다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뭐뭐보다는 더 비교적 최근의 루머보다는. 그래서 영어 루머를 볼 때는요, 최근이라고 해석하면 될 거야. 최근의 루머보다는. That are close in time to always. 자, 근거 없는 사건에 지금 시간에 가까운 이 최근의 루머보다는 더 왜곡될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알면은 네가 아마도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비리스 프레슬리와 마이클 잭슨은 리브 살았는데 너무 최근에 살았어요. 전통에 대해서는요. 됐죠? 투부정사 앞에서요. 투부정사 앞에서의 퍼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너무 오래 살아서. 응? 투투 구문은 또 아니네? 너 투투 구문 아니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이게 틀렸어요. grown up을요. 이렇게 have 적으세요. grown up. grown up이에요. grown up. 여기 n을 붙이는 거야. have grown up이라고 적으세요. 대과거예요. 현재 완료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이크는 살았는데 전통 그러니까는 성장 전통으로 성장 전통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최근에 죽어서 그래서 not many people 많지 않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not을요 여기서 해석을 해야 돼요. believe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들을 믿잖아요. 엘비스가 보여줬어.
마스에서 이런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요. 아, 요게 위에다 주제는 이렇게 적게요. 이건 좀 아닌데. 그냥 적게. 소문이 충분히 오래되면 전통으로 불리워지고 사람들에 의해 쉽게 믿어진다. 소문이 충분히 오래되게 되면 전통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믿어지게 됩니다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었습니다. 됐죠? 근데 최근의 것은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번 가볼게요. 자, 31번은요, 쉬웠어요. 이건 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죠? 자, 가보겠습니다. 띄워넣기. 이건 쉬워요. 회사들은요, in almost every industry, 모든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모이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봐봐.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니까 그냥 to be clustered. 이렇게 써야 돼요. 모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밀집되는 경향. 이거를 선생님이 한 단어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집적이라 그랬죠. 모이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면 이 지문 되게 편한 거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자. 아, 잠깐만. 잠깐 위에 거 먼저 읽어야죠. 이것은 아마도 임파트 부분적으로는 명성 때문일 거야. 자, 명성이 나오는 단어는 명성이 다음에 뭐가 나왔어? 옥수수 밭이 나왔죠. 콘필드 나왔죠. 텍사스 나왔잖아. 바이어들은 아마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를 의심하게 될 거야. 어디에 있는 회사? 옥수수밭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를 의심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람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정도 기억하면 문제 풀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가볼게. 생각해봐. 네가 throw, 던진다고 생각해봐. 다트를요. at random, 무작위로다가 on a map of United States, 미국의 United States 맵에다가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find, 발견할 건데 holes, 구멍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트에 의한 구멍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구멍들이 to be,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건데, 자, 지금 이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find가 동사, hole이 목적어, 그 구멍들이 to be, 되는 것, 그게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to be 정사가 나온 거야. 아, 될 거라고. more and less는요, 그냥 다소 이런 뜻입니다. 다소 균등하게, evenly, 평평한, 짝수 이런 표현이군요. evenly. 그래서요, 아까 우리 odd 했었죠. odd가 이상한 이란 표현이 있고, 홀수란 뜻도 있잖아. 그래서요, even을 쓰게 되면요, 짝수란 뜻도 있고요, 공평한 이란 뜻이 있어요. evenly. 그래서 여기서는 공평하게, 균등하게, distributed가 아니냐? 디스트리뷰트 맞아요. 디스트리뷰트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Across the map, 그 맵에 균등하게, 다소 균등하게 될 거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그냥 다트를 무작위로 막 던졌어. 그 다음에 다트를 빼면은 그 구멍들이 대부분 균등하게 퍼져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지도는 어떤 주어진 산업의 진짜 지도는 look 보이는데요. Nothing 그렇게 보이지 않아. Like that.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뭐 균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것은 look 보이는데요. 뭘 좀 더? 뭐뭐처럼 보인다? As if 맞죠? 마치 누군가가 던진 것처럼 보여요. 모든 다트들을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봐봐봐. As if는 가정법이니까. 뭐니까?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 했어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때 그 동사가 뭐로 나온다 했어요? 과거 동사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핫한 장소에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 이게 조금 니네들한테 어려울 수 있겠네. 시점이 현재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저기로 왔어요. 과거 완료로 써 있네. 그래서 니네들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헤드스론 줘보세요. 헤드스론.
헤드스트롬. 그뭐 어떤 사람이 모든 다트를 한 장소에다가 무작위로 던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직접에 대한 얘기야. 그냥 우리가 막 던지면은 곤둥하겠는데, 지도는요, 어떤 사람이 그 산업에 대한 지도는요, 한 군데 다 몰려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산업이 그렇게 몰려있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would also be 될 건데, hard 끊어주세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is은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to recruit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 recruit 얘기가 어디선? 두 번째인가 그랬었지?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여기 이렇게 됐어. 이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명성 때문에 모인 이유가 나왔죠. 자, 그래서 집적된 첫 번째 이유, 집적된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집적된 세 번째 이유, 그리고 8번에서 뭐 네 번째 이유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요, 이 글의 제목은요, 자, 위에다 적자. 산업체들이, 여기서는 산업체라고 선생님이 적었지만 기업들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대. 그 기업들이 밀집되는 경향. 땡땡. 뭐 때문에? 평판 때문에, 그리고 구인 때문에, 그리고 규제 때문이라고 적지만 법 때문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판에서는 옥수수 밭, 구인에서는 저 멀리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냥 가까운 데 있으면 서로 빼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규제법인데 여기에는 공장만 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뭐 규제법 때문에 그럼 공장만 짓는 데는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그 뭐야, 변호사들은 뭐 좋아했었지? 변호사들이었나? 아, 커피 좋아하고, 그치? 그리고 또 금융 종사자들은 와인 같은 거, 비싼 와인 같은 거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가볼게요. 계속. 이 질문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려운데요. 리크루트, 사람들을 뽑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네가 필요로 할 때마다, 새로운 인프로일을 필요할 때마다 너가 해야만 한다면, 설득해야만 한다면, 누구를 설득해? 사람들을. 자, 퍼스에도 5형식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서가 나온 거야. 움직이도록,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를 건너서 움직이도록 설득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단지 포치가요, 사람들을 포획하다라는 표현이었었지, 빼오는 거라 했죠. 원, 한 명을 빼오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너의 이웃으로부터. 아, 저 소리 들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뭐 틀린 거 있나 보는 거거든요. 갈게요. There are, 거기에는 또한 뭐가 있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자,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요, 이 법의 규제가 영어로 뭐였지? 법에? 아까 적었잖아 선생님. 레귤 러였었나? 러터로였나? 레귤러 토리 이렇게 적었어요. 레귤러 토리. 레귤러토리. 규제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닝 법은요. 자, 조닝 로가요, 토지법이에요. 토지법. 토지법은 종종 try to 노력합니다. concentrate 뭐 하려고? 집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더러운 산업들을 in one place 하나의 장소에 집적시키려고 집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요, 식당들과 바들은요, 다른 장소에 집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이나도 더 디아더 쓰게 되면 땅이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원하도록 바꾸자. 다른 곳에 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 진짜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커피 좋아하고요. 파이낸스들은요, 쇼오프, 과시하다죠? 과시하는데 비싼 바틀 오브 와인, 와인을 과시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그 비슷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은, 이게 답이 나왔던 거죠.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집중은 메이크 만드는데 이것을, 틀렸다 이거. 이것을 만들 때요, 메이크 잇 형용사 투부정사 기억나지? 우리 맨날 외웠던 거.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처음 듣지 너?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요? 외우세요 그냥.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는요, it은 가짜 주어고, to it은 가짜 주, it은 가짜 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목적어, 얘가 가짜 목적어. 5형식의 구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나올 때,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일 때, 이때 목적어가 뭐면은, 이때 목적어가 뭐면은,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대신에 it을 넣고 투부정사를 뒤로 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꼭몇 형식에서만? 오형식에서만.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그래서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래서 집중은 만드는데, 이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제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 어메니티를요. 자, 어메니티가 뭐라서지? 편의시설이었죠.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용이하고 쉽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글에 이제 주제도 다 적었죠. 어떤 기업들이 밀집되는 경향은요. 뭐 평판과 구인과 그리고 사람들 구하는 것과 그리고 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 만약에 학원이 여기가 다 병원 건물이면 맨 밑에 뭐가 있어? 꼭 약국 있잖아. 약국 있잖아. 난 선생님이 약국이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하고 약사가 돼. 선생님 건물주하고 서로 윈윈이잖아. 자, 가볼게요. 쌤, 왜? 조금만 좀. 자, 아, 또 끼워넣기 문제야. 귀찮게. When we are emotionally charged. 자, 이 재밌는 표현 나왔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charged 되어진다는 얘기는 화가 날때 우리는 종종 자주 사용하는데 화를 사용해요. 뭐뭐 하기 위해죠.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우리의 좀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그더 깊은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공포와 같은 것들. 됐지? 그래서 선생님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콤마 찍혀 있고요. 콤마 찍혀 있으면 대슬 거의 쓰지 않습니다. 위치로 그냥 갈게요. 맞나?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추는 것은 그래서요. 이 위치는요. and i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니까는 지금 단수로 보니까요. doesn't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allow 허락하는데 뭐를 허락하냐면요. 진짜 해결책을 To occur,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해결책은 아니란 얘기야. 숨기는 게 해결책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occur는 생겨나다, 발생하다는요. 무조건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알겠지? 자, 갈게요. Separating yourself,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주어 표시해주고요. from 뭐뭐로부터 분리시키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자리가 되는 거고 실제 주어는 동명사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은 거 확인해줬죠? 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You need, 네가 필요로 하는 시간인데 저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줍니다. 뭐를 이용해? 자, 일단요. what이냐 대시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할게요. 일단 동사 뒤에 있으니까는 what도 되고 that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되시면은 얘는 접속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일어날 테고 그리고 what이 나오게 되면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빠진다 그랬어요. 뭐 크게 보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빠질 수 있어요. 해석해 볼게요. 뒤에 것만 보자. 네가 정말로 느끼는데 뭐를 느껴? 나왔어 안 나왔어? 목적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꾸는 거야? what으로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너가 정말로 느끼는 것을 이해하는 그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So, 이때 So가요 앞에 콤마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래서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대시 생략된 소댓 구문으로 보라 그랬어요. 뭐뭐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can more articulate? 이 단어가 있었었어? articulate가 말하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감정을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덜 감정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법으로 네가 말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 해결책이 뭐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분리시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이 rest 대신에 뭐 들어가면 틀리지. 감정적인 방법이라니 화를 내는 상황이니까 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이거 뭐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거 꼭 불표 치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이런 그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낼 때 니네들이 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내는데 이렇게 문장이 길고 어려운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에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에서 쉬운 단어를, 어려운 문장에서 쉬운 단어를 살짝 바꿔서 틀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 알겠죠?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요, 또, 타임아웃 또한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선생님이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앞뒤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치. 됐어요. 맞아요. 타임아웃은요. 자, 타임아웃은 이제 시간을 잠깐 멈추는 거야. 잠깐 멈추는 것은 헬프 도움을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이거 하는 것을 도와줘요. To spare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헬프 다음에 to가 지금 생략된 구조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때의 spare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아끼다라는 표현이고요. 남다라는 표현이요. 남다라는 표현이고요. 지금은 여기에서의 할애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나누다라는 표현이고 베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타임아웃은 도움을 주는데 그 바이스턴드는요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방관자 또는 구경꾼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을 아끼는데 도움을 줍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갈게요. When 네가 이러한 상황들과 직면하게 되는 거는 능동으로 봐야 돼요? 수동으로 봐야 돼요? 네가 뭔가를 직면했다. 그러면 수동으로 보는 거죠. Confronted로 갈게요. 직면했을 때. That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don't allow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는 주격관계 되니까 that이 맞아요. 명사 뒤에 있으니까 왓은 절대 안 되죠. 야, 얼러 선생님 몇 형식 동사를 했어? 그리고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랬죠. To did이라고 바꿀게요. 우리가 다루도록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다루도록 허락해 주고 그리고 또 that 그 상황은 그래서 이 대시 또 앞에 있는 상황을 또 꾸며 주겠죠. 그래서 지금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네요. 또는 야기시키는 상황인데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to 그들을 뭐하도록 억압하도록 이런 표현일까요? 억압하달까요? 아니면은 격려하다야. 지금 여기서는 그들을 억압하는 야기시키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쁜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 다른 그 상황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억압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트랜스퍼 바꿉니다. 그들의 감정을 여기서는 바꾸다가 그냥 전달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들을 나중에 레이러 포인트 이후의 시점으로다가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후의 시점으로다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듣고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요 판단할 때 혹시 니네들이 기억 안 나면 저는 팁 하나 줄게요. 이렇게 if가 문장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요 for example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had 가졌다면 자 여기 보이네요. if 다음에 과거동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 문장에서는 would, could, might 나와야 되는데 may 나왔으니까 틀린 거야. 이거는 would, could, might 나와야 돼요. 가정법은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직장에서 나쁜 나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억압할 거야. 너의 감정을 억압할 겁니다. 직장에서. 됐죠? only to 부정사 밑줄 볼게요. only to 부정사는요.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직장에서 너의 감정들을 아마도 억누를 건데 그 억눌렀지만 결국 발견하게 될 건데 때 뭐를 발견하냐면 네가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방출할 건데 그들이 가리키는 거면 네가 억압했던 화가 되겠죠. 그래서 you were feeling이라고 적자 feelings. 너의 감정들을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함으로써 방출하게 될 거예요. 뭐뭐함으로써 get into fight 싸움으로써 너의 아이들이나 또는 배우자랑 싸움으로써 방출하게 될 겁니다. 네가 get home 집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그날 저녁에 자, 그날 저녁에 나중에 네가 집에 도착해서 배우자나 아이들하고 싸우면서 이러한 화들을 감정들을 방출하게 될 거예요. 공감이 돼? 공감이 돼요? 안 되죠. 너무 화목한 가정은 공감 못 해요. 갈게요. 너의 화는요. 분명히 너의 화는요. didn't originate. 자, originate가 무슨 뜻이야? 기원하다, 비롯되다라는 표현이죠. 비롯된 게 아닙니다. 어? 비롯된 게 아닙니다. 집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방출하는데 이것을 그 집에서 방출하고 있잖아요. When요, 네가 가질 때, 선생님 여기 앞에서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있잖아요. 그 when이나 if 앞에서는요, 예를 들면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take appropriate time, appropriate가 적절한이죠. 적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자 칠판 보세요. take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오면은 지금 보면은 적절한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 시간을 필요로 하다란 표현이야. 네가 그 소화시키는데 적절한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가질 때, 또는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너의 감정들을 이 부분 다시 너가 필요로 하거나 가질 때 적절한 시간을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너의 감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시간을 가졌을 때 필요로 할때 너는 can 할수 있는데요. mitigate면요 완화시키다는 표현이야. 완화시키다, 완화하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reinforce는 강화하다는 표현이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상처나 또는 화나는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상처게 하게 하는 것을 강화시킬 거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완화시킬 거야. 완화시키게 되겠죠. 후부터 가로 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 요 단어. 이게 빈칸처럼 나오면 딱 좋은데 이게 아마 빈칸처럼 문제로 이게 나왔을걸? 그건 아니었구나. Have 밑줄, something to do with 밑줄. 됐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관련 있다야. have to do with를 외우면 좋은데 something이 들어가면 관련 있다는 표현이고 have nothing to do with 하게 되면요 관련 없다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 상황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가 되겠지. 됐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잘 보세요. 관련 없는 사람들은 위에서 얘기했던 이노센트에 대한 얘기죠. 맞지?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32번이요.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 화가 날 때, 여기서 화날 때를요, 차지라는 표현을 썼죠. 잠시 시간을 갖거나 또는 화나는 상황을 피할 때, 피하면 아, 화날 때 잠시 시간을 갖거나 화나는 상황을 피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 두 번째, 무관한 사람들, 관련 없는 have nothing to do with 또는 innocent한 무관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방지. 뭐, 요 정도 적으면 되겠죠? 무관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방지. 그래서, 화나는 상황을 피하게 되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잠시 화날 때 시간을 가지면 무관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2번 문제는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또 봤었을 때, 이 부분 있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상황과 관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화풀이 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해서요. 이 부분이 빈칸추론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요 부분, 레스라든지, 될수 있고요.
그리고요, 2번, 3번 묶어주고, 4번 내버려 두고, 5번, 4번하고, 1번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순서 맞추기 유형은 뭐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지막 문장을 조금 외주해주면은 확률이 50%로 확 줄어든다 그랬지?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났어? 관련 없는 사람들, have nothing to do 가 with가 빨리 찾으면은 이 부분이 생각나면은 문제 푸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와, 33번이에요. 금방 오죠? 금방 오죠? 우리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가볼게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줄게요. 잠시만요. 자, 그냥 해석을 좀 빨리 할게요. 이 문제는요. 최근에 한 연구는 보여주는데, 연구 결과 바로 나옵니다. 그 개들이 어피어가야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그랬어요. To form,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인다?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멘탈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지들을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제 실험이 시작이에요. 그 과학자들은 놨습니다. 28마리를요, 인프론트 오브 뭐뭐 앞에다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놨는데, 그 모니터는요, 스크린에 의해서 막아진 모니터니까요, 블럭 틀을 쓰면 되겠죠? 오파큐브 스크린, 오파큐는요, 불투명한 표현이에요. 불투명한 스크린에 의해서 막아진 모니터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플레이드 틀어줬습니다. 한 레코딩을 틀어줬는데요, 걔 주인의, 가디언은 그냥 이렇게 휴먼 가디언은요, 인간의 가디언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라고 보면 되죠. 인간 주인의 목소리를 틀어줬어요. 또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틀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Saying dog's name. 개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사람,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를요, 몇 번씩? 다섯 번씩 불렀어요. 스로우 스피커를 통해서요, 모니터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다섯 번을 부르도록 했어요. 마침내, finally, 마지막으로, 그 스크린은 worse moved,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5월가 나오게 되겠죠? 5월 동그라미. 항상 이거를 보세요. 이더가 나오면. A, 5월, B가 되는 거예요. 둘중 하나가 되겠죠? 그 인간의 동료라 그랬죠? 그럼 아까 가디언하고 똑같아서 동료라, 저기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개의 주인의 얼굴이 나타나거나, 또는 그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했더니, 그 개의 반응이 worse, 녹음이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그냥 당연히 하면 돼요. 당연히, 그 개는요, were distracted 또는 attentive인데,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집중은 하게 됐죠. 그리고요, 그들은 전형적으로 stare,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요, 보통 대표적으로 응시했는데, about 약 6초를 응시했습니다. At the face, 그 얼굴을요. After screen, worse removed. 그 스크린이 제거되어졌을 때그 얼굴을 6초 동안 봤는데. 하지만, 이거 하지만 정도 됐죠? 그들은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To gaze, 이때 gaze는요, 응시하다예요.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stare랑 똑같은 단어죠. stare는요, 이 정도고요. gaze는요,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aze는 잠깐 이렇게 힐끗 보다라는 뜻이 있고, 스테어는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보다, 이렇게 스테어. 오케이. 자, 하우에버 맞냐? 근데 버시였구나. 하지만 버시나 하우에버나요, 그들은 보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스펜드 다음에 스펜드 시간, 돈, 노력, 그 다음에 ing 나온다 그랬죠?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아까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몇번 문장이 기억나냐? have difficult ing 나오는 거랑 이두 개는요, 고등학교 때 맨날 배우는 거잖아요. 은비? 은비? 까비? 가자. gazing으로 바꿀게요. 응시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낯선 얼굴들을요. after they heard, 그들이 들은 후에. 여기도 밑줄 그자. 그럼 봐봐. 여기는 대과거죠? 그들이 들은 게 먼저야? 아니면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먼저야? 들은 다음에 올려졌으니까 들은 게 먼저가 되겠지. 그래서 대각으로 쓴 겁니다. 그들의 친숙하지 않은 목소리를, 그 가디언의 친숙하지 않은 목소리를, 친숙하지 않은, 아니, 가디언의 목소리는 친숙한 거니까 언을 빼야겠죠.
그 가디언의 친숙한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낯선 사람의 얼굴을 나타나게 되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이 멈췄다. 몇초 동안 멈췄다. 그래서 extra second over two 하면요, 1초, 2초 정도로 보는 거야. 1초 멈춘 것은. 그러니까 지금 꾸며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완벽한 문장. 멈췄는데 뭐뭐 동안 멈췄다가 나왔으니까 얘는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거든요. 대수로 쓸게요. 그래서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냥. 그들이 1, 2초 동안 멈췄다라는 것은 suggest, 제안을 하는데 they, 그들이 인식한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Something was right야, wrong야. 잘못된 무언가를 인식한 거죠. 그 결론은 도출된 결론이니까 draw-un으로 쓸게요. 도출된 결론은 is a deity입니다. 걔들은 형성하는데 마음속에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까 적었던 멘탈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that,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that, 그리고 두 번째 that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그 결론이냐면 they, 그들이 can think,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ink의 또 1번, make의 1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에 기초해서 그 심상에 기초한 예측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오니까 이상한 거 대답했겠지. 우리들처럼 그들은 그 개들은요. 아, 뭐뭐입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의아하게 됩니다. 퍼즐드. 퍼즐드. 의아하게 됩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를 들었는지 모르니까는 완 맞네요. 왜? 동사가, 목적 안 났잖아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doesn't match, 어울리지 않을 때. What they were expected. 잠깐만, 그들이 예상된 거야? 예상한 거야? 예상한 것까지 되겠지? 뭐, expecting으로 가자. was expecting.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을 때 의아합니다. 우리들처럼 예측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1, 2초 동안 멈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에서요. 여기부터 그들이 이해하는 건 어떤 게 의아한 거야? 그들이 요 정도 빈칸처럼 문제라면 딱 좋은 문제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예측한 것과 뭐한 거? 매치되지 않을 때 약간 의아해서 시간을 더 오래 걸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이 질문은 뭐 크게 저기 할건 없는데요. 자, 6번, 7번, 뒤둘 중에 하나는요, 끼워넣기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는요, 스크린이 제거되는 장면 되면은 일반적으로 6초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6번이나 7번 문장에서는요, 특히 1, 2초 동안 더 많이 보냈다는 얘기는 6번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주제 적자. 주제. 걔들은, 사람 얼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함. 했죠?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후, 낯선 얼굴을 보면, 당황함. 왜? 그 1, 2초 동안 멈췄다는 얘기는 당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